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영등포 시장입니다. 제가 당산역에서 내려서 당산역에서 서울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영보빌딩에서 수원, 조원동 가는 콜을 하나 잡았네요. 제가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지까지는 한 500여 미터 정도 거리가 됩니다.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시장이군요. 오래간만에 저런 광고 멘트가 나오는 내용을 듣네요. 영보빌딩으로 이동해서 수원, 조원동, 한일타운 가끔 갔던 곳인데요. 법인골들이 제가 모시는 VIP님 댁이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영등포 로타리입니다. 제가 바로 이동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 부지런히 이동하시고요. 오늘도 출발입니다.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조원동 한일타운 도착했습니다. 36km 1시간 걸렸네요. 예, 사당역을 넘어오는 그 길이 꽤 많이 막히네요. 제가 늘 늦게 시작할 때는 막히는 걸 잘 몰랐는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살짝 짜증이 오고, 35km면 40분이면 와야 되는데 15분이 더 걸리니까 오늘은 제가 고객님을 모시자마자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봐서 약간 왜 그러신가 해서 그랬는데 인생 상담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시간 내내 진로에 대해서 좀 상담을 도움을 드렸네요. 감사하다고 봉봉 음료수를 사주시네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감사하다고 이거를 꿀꺽하셔서 저도 역시 동일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네요. 저 대리기사는 대나무 숲이죠. 어떤 얘기를 해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면 인생의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냥 제가 해본 경험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드렸는데 감사해 하시네요. 저도 감사하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제가 내려오고 싶었던 수원에 왔습니다. 지금 제 계획은 서울로 올라가는 콜을 하나 잡으면 오늘의 목표 매출은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가는 콜이 없네요. 여기 내려가서 사당역 가야 되는 건지 뭐 고민 중 하고 정류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잘 운행하고 계시나요?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예,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야, 여기서 결정을 잘 해서 콜을 잡아서 오늘의 매출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서초 3동 4월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해서요. 콜 한번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150m 앞에 여기에서 이제 상부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콜 잡아서 한 콜을 더 잡아야죠. 근데 제 계획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부동 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도동 힐스테이트 8km 22분 걸렸습니다.
제가 세 번째 코를 잘 잡으려고 서울로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가가 되는 코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입니다. 여의도에서 콜이 지금 많네요. 여기 지금 여의도로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어마어마한 콜이네요. 더빙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로 들어가서 콜 하나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 25분입니다. 제가 상도동에서 753번을 타려고 한 7분을 기다렸는데요. 좋은 콜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스 타고 와서 색강역에 내려서 그냥 걸프 가는 콜 하나 잡았네요. 걸프 가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수지 상현이나 수원이었는데 걸프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지로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네요. 농협 빌딩 왔습니다. 지하 5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지하 5층 내려갑니다. 지하 5층 도착해서 걸퍼동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결국은 왔네요. 택시는 타지 않고 걸포 4에 도착했습니다. 11시 32분입니다. 28km 30분 걸렸네요. 경유지가 하나 늘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감사할 일이네요. 아까 제가 택시를 타지 아니하고 버스를 타고 온 것이 잘 된 것 같아요. 택시 타고 와서 결국은 6만 5천 원짜리였는데 경유해가지고 7만 원이 됐으니까요. 택시비도 들지 않았고 금액도 괜찮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사실은 시간을 돈으로 제가 살려고 했죠. 왜냐면 콜이 너무나 많이 제가 원했던 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홈 근처로 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이제 골포는 없었거든요. 근데 골포가 올라와서 골포로 이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곳인데 이 시간에 이게 시간 제한이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네요. 여기에서 제가 무슨 외부로 나가서 제가 콜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서울역 가는 전철이 있네요. 여기서 서울역에서 콜 잡아서 공덕역 도착했습니다. 서울역보다는 공덕역이 나을 것 같아서 공덕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홈 근처 가까운 곳으로 가는 콜이 있으면 그냥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서 정확하게 맞는 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콜 정도 해서 홈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좀 가겠습니다. 지하 1층이요. 예? 대리기사입니다. 예. 예, 콤비 빌딩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예. 기다려 내려갑니다. 여기 한 번 더 내려갔다가 강남으로 이동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북 장미마을 도착했습니다. 47km 38분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강남으로 올라가서 강남에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택트라는 장소까지 이동해서 택트에서 강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덕역에서 특별히 갈 만한 골이 없어요. 그래서 용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트랙 수 있는 장소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저 강남 가자. 아, 많이 걸었네요. 예, 제가 인천 송림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예, 바로 제가 이동해서 송림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트로는 안 되고요. 송림동 도착했습니다. 1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목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네요. 목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목동 도착했습니다. 24km 29분에 걸쳐서 주안에서 목동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첫 차가 나왔네요. 첫 차 타고 가면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목동역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건으로 해서 마감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내일 영상에서 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